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도를 통해 들어온 예멘 난민 561명의 수용 문제를 두고 우리 사회의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제주교구장 강우일주 교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난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포용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제주교구는 본당과 수도회 신자들이 예멘 난민들을 복음정신으로 품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이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시 관덕로에 있는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예멘 난민들이 3355 센터로 들어갑니다. 센터에는 본당과 신자들에게 기증받은 쌀과 비누, 이불, 샴푸 등 식료품과 생활용품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이주사목센터 수녀들이 식료품을 담은 봉투를 난민들에게 건넵니다. 이곳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는 예멘 난민들에게는 보금자리와 같은 곳입니다. 난민 신청 상담을 비롯해 식료품을 지원받고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도 배웁니다. 라파엘 클리닉도 개방해 난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모슬포 성당 무릉 공소에서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모슬포 성당과 조천 성당에서 난민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서귀포 성당도 한국어반 개설을 준비 중입니다. 성 베네딕도회 외관 수도원은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에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수도원 소유의 건물을 난민들에게 빌려줬습니다.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예멘 난민 수용을 두려워하는 입장에 대해 이슬람이 폭력적인 색채를 띠는 부분은 아주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이 보이는 현상이라며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이슬람이 23%나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다 이렇게 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상종 못할 어떤 그런 민족으로 그런 종교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진다면.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김상훈 사무국장은 난민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난민 정책이 문제라면서 난민으로 인한 문제가 두렵다면 난민들을 빈민자로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우리가 그 난민 협약 국가로서 또 우리한테 찾아온 그런 그 손님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정책에 있어서는 유럽의 그런 사례를 보고 잘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PBC 이지혜입니다.